아니 등산 가는데 뭐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 원래 준비가 있어야 다치질 않는 거라. 야 그거 뭔데 챙겨? 알콩달콩 등산 데이트. 의자 간이 의자 이제 정상 가가지고 산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쓸 일이 없길래 꺼내봤습니다. 아니야 저거 오바야 어디가. 정상 가가지고 오늘 이제 따뜻한 헛코피. 나 누가 보면 응? 한라산 등반하는 줄 알겠네. 이거 너무 무겁지 않을까? 야, 얘. 좀 무겁긴 하네요. 모자 쓴다 하지 않았어? 아 맞다 여기 있어. 여기 최근에 산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 겉옷도 설마 검정 입을 거 아니지? 검정 입어야지. 너무 검해서 안 보일 것 같아. 솔직히 너가 흰색이잖아. 아니 뭐 내가 흰색이면은 너랑 떨어졌을 때 너를 구출할 수 있어? 나랑 너랑 왜 떨어져 있어? 우리 둘이 절벽 끝에서 멀어져가지고 한 명은 떨어지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신고하면 되지. 근데 한 명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면 둘이 같이 떨어지면 네가 흰색 옷 입었으니까 잘 보이겠지. 명쾌한 해답이네요. 근데 날씨가 아까 좋은데 갑자기 좀 어두워졌는데? 오히려 이런 날씨가 더 나을 수도. 머리에 계속 뜨거운 바로 저기 맞고 있으면은 타요. 선크림 안 바르고 갔어요? 응. 난 발랐는데. 결혼 잘했다. 그렇게 동네 뒷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이대야 힘을 내. 기름 먹여줬잖아. 주차 공간이 경사면이라 프라이드가 힘을 쓰질 못하네요. 갑시다. 오, 야 문이 무거워. 야. 나 벌써 몸이 무거워. 그래? 몸은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만. 날씨 좋고 온도 습도 다 좋고. 그러니까 딱 좋지 않아 지금? 시원하니 방구 껴도 여기서는 냄새도 안 날 것 같아. 여러분도 등산하다 어디서 구린내가 난다 싶으면 마네시가 근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구리 있어? 혹시 배고파? 이거 어제 애기가 내 주머니에 넣어놨던 건데. 오! 얘네들은 건강하게 살찌려고 등산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어 뭐야 뭐 가방에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우리 굶어 죽진 않겠다 산에서 조난당해도. 뭐야 이게 있었어? 어 애기 가방에. 아니 애기가 넣어놨나 봐 가방에. 애기가 나 응애기. 2022년 6월 14일 날짜 지났어. 원래 날짜가 지나도 웬만하면 그냥 먹는 저인데 안 될 것 같아. 이거 속이 복숭아가 황도가 됐어. 이건 먹으면 확실하게 어디 하나 잘못될 것 같네요. 아니 일로 가는 거 맞아? 예전에도 그 생각하면서 올라가지 않았나? 그랬나? 예, 한 번 타봤던 산이기 때문에 길을 헤맬 일이 없죠. 여기 저번에 우리 올라왔던 코스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처음 오는 길인데? 그치? 어, 야 여기 좀 어려운 코스 같아. 잠깐 기다려봐. 아니야 딱 봐도 그때보다 포장이 잘 돼 있는데? 그래? 우리가 저번에 갔던 길이 다리로 시작해가지고 되게 비포장이었잖아. 거기가 제일 쉬웠던 길이었어. 뭐지? 등산로가 아니라는데? 혹시 여기 절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로 올라갈 뻔했네. 왜 원하시는데? 네 절이에요. 계속 쳐다보셨구나. 그러게 감사 들고 절 리뷰. 좀 많이 수상해 보이긴 했겠네요. 너랑 나랑 이렇게 같이 둠실둠실 하면은 같이 카메라에도 딱 맞춰져가지고 너 모자이크하기 되게 편하지 않을까? 네 실제로 꽤 편하네요. 둠실둠실이 반대로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편집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네요. 알탈탈 이야! 이렇게 타야 되는데 승마의 기초 지식을 편집으로 배우게 될 줄이야. 자꾸 이렇게 다니잖아 니가. 야, 그니까 네 편집할 때 아 여기네. 싸우며 걷다 보니 산입구를 찾아버렸습니다. 아니었네. 진짜 안등상로 같은데? 뭐라고? 안등상로 같은데? 누군데 그게? 등상로. 마네 씨의 지인 등산로 씨를 찾습니다. 어, 야 검정이라 오히려 잘 보여. 아 진짜? 오히려 너무 눈에 띄어. 나 원래 이런 거 생각했는데? 라긴 너무 잘 보여. 그래? 오히려 초록, 빨강 이런 거 입고 왔으면 더 안 보였겠다. 아 우리 아직까지 여유로. 그래? 근데 벌써 숨이 가빠오네요.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글쎄 한 1시간? 1시간? 응. 1시간이라길래 가 멈춰있는 거야 거기? 숨 좀 고르고 가야겠어. 우리 얼마나 나약한 젊은이로 생각하셨을지. 네? 눈 올 것 같아요? 비 올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 예측 퀴즈를 내시는 아주머니. 아 오늘 비 온대요? 비가 없더라고요. 올라가기를 하는데 걱정이지. 조심히 올라가세요. 저런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맞지 않아? 지금이라도 하산해야 돼? 그래도 기왕 왔으니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죠. 야, 확실히 사람들이 이번 편에서 네가 지구력과 근육량이 엄청나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 것 같아. 원래 카메라맨이 더 힘든 거 알지? 알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나 지금 그렇게 찍고 있는 거? 어, 너 카메라 지금 대박 카메라 들고 있잖아. 그럼. 대충 이런 카메라로 매번 10시간씩 찍어대는 마네씨. 이거 후반부 되면 내 숨소리밖에 안 들리겠는데? 괜찮아. 내 확실히 좋다, 그치?
야, 오랜만에 리플래시가 되네. 아, 좋네, 좋아. 아, 좀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아. 아까 올라가셨던 아주머니 내려올 때 우리 분기점에서 토하고 있을 것 같아. 어우,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고문이야. 분명 출발할 땐 든든한 아군이었는데 지금은 역정놈이 따로 없네요. 그래, 잠깐, 나 지금 빈혈어. 어? 빈혈어. 그래? 그래가 다야? 어, 이런데 앉아가지고 사진 한 방 찍을까? 아, 그래. 그렇게 바위에 앉아서 기념샷 한 방 남기려는 찰나, 아, 벌레! 마네 씨를 습격하기 시작하는 벌레 무리. 뭐지? 눈인가? 어? 뭐야, 눈이야! 눈이다! 대박. 진심, 뭐 벌레인 줄 알았어. 등산하면서 첫눈을 맞이하다니 낭만이 있긴 하네요. 야, 진짜 눈이 오네? 야, 아까 그 아주머니 대박인데 어떻게. 시상청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 야, 내려가야겠다.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와? 와, 진짜 많이 온다. 야, 너 설악산 온 느낌이야 지금. 아니, 근데 뭐 준비한 거 안 해 그러면? 어? 나 준비한 거 없는디? 네, 영상 분량은 못 챙겨도 목숨은 잘 챙기는 저입니다. 얼마나 올라왔나? 한 40분 올라왔나? 찍은 지 40분 되긴 했어. 근데 차에서 찍은 게 한 20분 되니까 전체적으로 산 오른 시간은 한 12분? 에이, 그럴 리가. 영상으로 확인해보니 정확히 11분 등산했더라고요. 아, 그래도 겨울 오기 전에 완등하니까 좋네. 방금 지나간 아저씨는 우리 되게 멋있는 커플로 보시겠지? 근데 아가씨야. 아, 그래? 와, 내가 진짜 여자를 돌부처 보듯이 본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 그지?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을 기대해봐도 되겠군요.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아니었어? 아저씨였어요. 아, 진짜? 어. 네, 방금 백스텝 때문에 고기 반찬은 못 먹게 됐네요. 이제 나 찍어줘. 편집으로 날렸지만 대략 6번 정도 넘어질 뻔한 마네씨. 그 의자 솔직히 쓸 줄 알았거든? 왜야? 애들 본 거야? 여기서라도 한번 펼쳐보는 거 어때? 앉아줄게. 입구에서 5분 거리에서 지금 간이 의자 조립하면서 따뜻한 차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바보 등신으로 보겠니? 어? 끝났다. 드디어 들어왔던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정상 가볍네. 밤에 반도 안 올라간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좀 만족감을 채울 수 있고 저 사람들은 승부욕을 태울 수 있고. 네, 이런 걸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죠. 아, 밥이나 먹으러 하자. 어, 차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차 시동 끈 지 20분도 안 됐으니까요. 야, 근데 야, 눈이 무슨 폭설인데? 그렇게 산을 내려와 식당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야, 장난 아니야, 눈이. 야, 우리 더 올라갔으면 이거 안 됐어. 초입에서 포기하고 내려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이렇게 밥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들 표정이, 야, 얘네들 독하다, 독해. 그러니까. 야, 이래 놔? 내 것도 한번 해봐라. 고맙다. 딱 눈 내렸을 때 더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했어. 눈 내렸을 때? 야! 능군이 내리는구나. 사실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첫발 내딛었을 때부터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심하게 내린다. 고프로로도 보일 지경인데 이 정도면은. 왜 이래 이거. 떨어지는 눈보다 심한 게 여기 있었네요. 못생김을 발견했어?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게 더 킹받습니다. 나오면 알려줘. 확실히 천하장사들이 몸이 약해. 이게 패딩이 솜이 아니고 근섬유로 이루어진 이제 빵빵. 힘주면 이제 터집니다. 쓰러져 있을 때 실컷 까불어주도록 합시다. 맛있겠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맛깔나는 제육볶음 정식이 나왔습니다. 오, 야, 눈에다가 완전 그림이야 지금. 오. 자, 이제 맛나게 먹어봅시다. 먼저 돌솥에 넣은 찰밥을 그릇에 옮겨 담아주고 솥에 남아있는 누룽밥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아주 맛난 누룽지밥이 완성되죠. 안 먹어도 야, 입 떨어질 것 같아. 짠짠 해가지고. 찐으로 행복해. 역시 등산 후에 먹는 밥이 최고다. 양심, 이 자리에 잠들다. 나 먹을 걸 먹는다고 이렇게 아픈 게 풀릴지 몰랐어.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너는 배부르면 뭐든지 해결이 된.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봐준다. 아니, 이런 말도 지금 밥 먹으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우, 배불러. 어, 이 배 나온 거 봐. 그 고풍이 전부 다 나와있던디? 그렇지, 놀리는데 한 방에 훅가요? 진짜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무섭다. 우리 등산 다녀온 시간보다 밥 먹은 시간이 더 걸렸네. 월등해, 월등해. 월등하게 더 길게 먹었어. 아, 저기 칠보산 다녀오셨구나. 어, 어디 코스로 다녀오셨어요? 아, 저희 제육 코스로. 예? 예? 2인 코스. 아, 귀여워. 드립 한 번 더 쳤다간 실신하겠네요.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야, 장어를 구워줄게. 장어 먹을 사람? 와, 땀나 찌르네. 자, 엄마가 준비해 주신 장어 꼬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박수! 다들 내가 누군지 알지? 아이고, 엄마! 좋아. 뭐 누가 먹여주는 줄? 짠! 짠!
뭐야? 뚝배기로 해 왜? 네, 오늘 함께 마시는 술은 오미자주인데. 오, 맛있지? 복분자 못지 않네. 내가 세 병이나 산 이유가 있다니까. 맛있다. 세 병이나 샀어? 오늘은 먹다 한 명 쓰러질 각오해야겠네요. 와, 장어. 어때? 좀 기력이 충전이 돼? 응? 기력 충전이 잘 돼? 뭐 아무튼 효과 확실합니다. 동물 이것저것 많더라. 돼지는 원래 그 애기가 있었는데 한 명밖에 없어졌어. 한 마리 어디 갔어? 한 마리? 팔렸어. 팔렸어? 누구한테 팔렸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이 나와서 당황한 나. 잔혹동화다. 어떤 너구리 한 명이 없어졌는데 두 마리인데 나 콜라 먹을래. 진짜 대화 호흡이 탱탱볼 마냥 여기저기 튀네요. 다음 코스는 어디야? 나 그 자꾸 생각나. 근데 가끔씩 이런 식으로 등산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다음엔 체육 코스 말고 등산 코스로 잘 올라가 보도록 하죠. 그렇게 마지막 한 점까지 야무지게 먹어치웠습니다. 확실히 산의 전기보다는 장어의 전기가 낫네요. 전기 좀 채워졌어? 응.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